네, 8월 30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두산 사업 구조 개편 일부 철회했다. 앞서 이종훈 편집국장이 주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시장의 평가 또 주가 흐름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오늘 이 주제를 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면 두산그룹이 현재 사업 구조 이렇게 돼 있죠.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테슬라 이런 식으로 중심하고 이번에 이제 이슈의 중심이었던 밥캣은 이제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상태였고 이거를 이제 두산그룹이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였죠. 앞으로 바꾸겠다고 얘기 나왔던 사업구조 그림 한번 볼까요? 바꿔주십시오. 네. 예. 그렇게 해서 밥캣을 에너빌리티에서 빼서 로보틱스랑 이제 100% 합병을 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의 전체적인 비중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두산이 로보틱스에 대한 이런 지배력, 그리고 두산의 직접 밥캣에 대한 지배력도 높여서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개편안이 나왔을 때 이번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로보틱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식회사 두산, 즉 지주회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합병 철회를 하면서 100% 합병, 그다음에 두산 밥캣의 이 상장 폐지 이 부분이 이제 빠지게 되고 사실 이 로직은 사실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달 한 달 반 전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부터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주주들 얘기죠. 두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일반 주주들, 밥캣, 에너빌리티 쪽에서 주주들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그때 한참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화면 볼까요? 그다음에 금융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이 합병안에 대해서 반대를 명확하게 했고요. 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 밸류업 정책에 가장 역행하는 그것도 국내 대기업이 이걸 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거를 그냥 놔두면 이걸 그냥 좌시하거나 방치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근본적으로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신고서 반려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걸 결국은 이제 이번에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편안의 일부 철회가 좀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은 결정적으로 감독원의 반대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음 화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심에서 총권이랑 이렇게 갔을 때 너무나도 강력한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부담, 우려, 그게 굉장히 컸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까지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뭐 주주부터 감독당국, 그 다음에 뭐 2대 주주까지 반대를 하니 이거를 그게 강력하게 추진하기에는 두산그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반 동안 이 관련된 세 회사의 주가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밥캣, 아주 멀쩡한 알짜배기 자회사를 이제 뺏기게 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보죠. 이게 이제 고점 25,000원 찍고 그 이후에 이제 요 중간쯤부터 요쯤부터가 이제 7월 11일에 사업 발표 된 이유고요.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지난번에 8월 5일날 급락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저점으로 바닥으로 해서 V자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에너빌리티가 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죠. 밥캣. 밥캣의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실 똑같습니다. 잘 나가다가 7월 11일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역시 8월 5일을 전후해서 마찬가지 에너빌리티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수혜가 클 거라고 얘기가 됐었던 로보틱스 좀 주가를 볼까요? 로보틱스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이 발표가 난 초창기 때 그 초반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역시 그 이후에 시장에서 워낙에 반발도 많고 이거 실제 강행이 될 수 있겠느냐, 현실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 계속 내리막길을 탔고요. 마찬가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8월 5일 날 큰 폭으로 하락하고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반등폭을 보면 앞서 보셨던 에너빌리티나 밥캣보다는 훨씬 더 반등폭이 좀 밋밋했던 그런 느낌이 좀 나실 겁니다. 그리고 합병 철회한 어제부터 주가가 좀
다시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이 철회가 된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밥킷을 가져오는 이 자체는 유지가 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세 회사 주가 상황을 좀 밝고요.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지난 한 달 반여 사이에 에너빌리티는 17%가 떨어졌고요. 밥켓도 17%, 로보틱스는 조금 덜 떨어져 13%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한 거를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게 기회비용까지 좀 놓쳤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체코 원전 수주하고 난 다음에 좀 뭔가 좀 반짝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이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제대로 좀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에너빌리티 주가는 단순히 절대적인 수치인 17%가 아니라 그 이상의 주가 하락을 어떻게 보면 기록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관건은 이제 향후 주가 방향인데요. 앞서 이정우 국장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부 철회로 좀 가고 결국은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된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이 어제 나왔던 이 합병안 새로운 어떤 내용이 시장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 새 종목 또는 이제 두산까지 포함한 네 종목의 주가 방향성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국은 에너빌리티로서는 바켓이 어쨌든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한테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바켓 주가도 좀 보겠습니다. 밥켓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물론 어제 좀 반등을 크게 했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지금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꼬리를 길게 만든 거라고 그 이 차트상의 이 봉의 어떤 형태를 본다고 그러면 사실 좋은 모양새는 좀 아닌 거죠. 음봉 양봉으로 해서 위에도 가 있었어야지 훨씬 더 이게 시장에서 좋게 반응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기대감이 반영됐다가 합병이 철회됐다고 해서 주가가 반짝 급등을 했다가 아 알고 보니까 아니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 그리고 나서 중간쯤에 이 봉의 이 중심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두산 바퀴에서 주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거라는 신중한 내용들이 신중한 어떤 그런 입장들이 담겨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주가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로보틱스 주가도 일단 양봉을 크게 그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다가요. 이거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양봉을 이제 유지를 하긴 했는데 앞에서 꼬리가 위에 꼬리가 굉장히 이걸 뭐 비석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더군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신중한 입장들이 반영이 돼 있다. 신중한 생각들이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합병 기본적인 그러니까 바켓을 가져오는 이 합병안이 바켓의 이 로보틱스한테 굉장히 앞으로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뭔가 미진한 부분, 약간 찜찜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해석이 좀 담겨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해상이 되는 주식회사 두산 주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괜찮은 그런 봉 차트의 모양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산은 굉장히 숨죽이고 있었고요. 지난 11일 날 그 발표하고 난 이후에 딴 데, 그러니까 에너빌리티라든가 밥켓이라든가 로보틱스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많이 떨어질 때 비하면 이 두산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좀 견조한, 물론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이 구조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역시 두산이다라는 거를 시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합병안 통과가 주총을 이제 이 바뀐 일부 개정된 합병안이 이제 주총을 통과하는 이제 남았고요. 그걸 전제로, 통과가 전제로 한다고 봤을 때는 역시 이번 개편안의 최대 수혜진 결국은 주식회사 두산, 즉 두산 지주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 로보틱스로 가지 않겠냐. 그게 어제 이 네 회사의 주가에서 그대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앵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